2005년 3월 3일 시민의 방송 TBS TV가 개국했습니다. 15년간 라디오 채널만을 보유했던 TBS는 2005년 TV 서울을 개국해 다매체 종합방송 시대를 열었습니다. 2008년에는 IPTV로 진출하며 매체명을 TV 서울에서 TBS TV로 변경하고 전국 방송권에 돌입했단 말씀. TBS TV는 지방자치 정보 전문 채널로서 수도권의 모든 이슈를 총망라하는 지역 밀착형 콘텐츠를 제작해 서울시와 25개 자치구의 정책을 신속 정확하게 전달하는 등 공익방송으로서의 역할을 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TBS TV의 간판 프로그램인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는 교육 소외계층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등 입시 프로그램의 공적 기능을 확대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또한 TBS TV는 서울의 어제와 오늘을 기록하는 주체로서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있는 바 TBS 창사 25주년 특집으로 제작된 대중가요 서울을 노래하다는 2015 그림의 상 우수 작품상을 받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습니다. TBS TV는 올해 상암동으로 청사 이전을 앞두고 있는데 이번에 자리를 옮길 에스프레스 센터는 IT, 디지털 미디어, 이게임장 등 문화 콘텐츠 분야가 한 곳에 집중되는 융복합 랜드마크로서 서울의 위상을 한껏 높일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는 말씀. 청사 이전과 함께 새롭게 태어날 TBS TV. 앞으로도 수도권 대표 공익방송으로 시민들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서울과 수도권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것입니다.